달라질까 하는 마음에 온 것도 있거든요. 도망치는 나로부터 진짜 제대로 도망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면 제가 너무 답답하고 숨이 멎는 거예요. 네. 저거 어물쭉에도 약간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알람을 두 개를 맞춰놔요. 하루에 이제 12시에서 6시. 업무 연락은 항상 봐야 되니까. 오, 심하게 쌓여 있네요. 보여지는 것만 지금 2,000개가 총 안 됩니다. 연락 중에 얼굴 좀 보자 하는 그런 거 자체가 막 스트레스로 갑자기 확확 와닿더라고요. 남자랑 친해지는 게 힘들구나. 친구분이 죽었냐고 카톡 왔네. 도망갔어? 아니 그럼 저기 최린 씨가 지금 그런 심리 상태가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회피성 성향이 있는 거는 확실하죠. 말씀도 너무 잘하고 맞아요. 직장까지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가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그렇죠. 좀 쉽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휴 그랜트 주연의 어바웃 어 보이라는 영화. 알아. 네. 휴 그랜트는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하고 매력적이고 막 언변도 뛰어나고 사람들이 막 다가오는데 막상 가까운 관계가 되려고 하면은 두려운 느낌이 도망치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잘 하실 수 있었던 거는 그냥 가까운 사이가 아니니까. 그래요? 이런 과거의 가까운 관계에서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큰 분들은 다른 방면에서는 피상적인 모습을 잘 보이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거리 이상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래서 잘 지내다가 우리도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 어때? 사귀다가 결혼하자라고 하면 도망치거나 혹은 도망치자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도 힘들어서 제가 나를 버리게 만드는 어떤 행동들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네, 꽤 있어요. 가까워지면 귀가 예측이 안 되니까